영화관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면서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의 상황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업황은 깜깜한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우선은 고정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 신사점이 조만간 폐점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에 영업을 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로드웨이 신사점은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영업하던 사업장입니다.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 측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폐점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롯데시네마는 오래되고 적자를 내고 있는 점포를 순차적으로 닫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에서는 후보로 부산 대형점과 경기도의 안양 1번가점이 우선 거론되고 부산의 오투점과 경기 광명점, 서울 도곡점도 점진적인 정리 대상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면 롯데컬처웍스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은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네, 롯데컬처웍스 올해 3분기에 누적 영업 손실은 60억 원입니다. 여기에 팬데믹 시절에 발행했던 신종 자본증권도 고스란히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또 다른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불어나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 2021년 롯데컬처웍스의 신종 자본증권 이자 비용은 7억 원 수준에서 2022년 8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상황이라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롯데컬처웍스가 본사 직원 20%의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전해지는데요. 롯데컬처웍스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